자, 시작했어요. 저번 시간에 여기 어디까지 했어요? 자, 돌로 이루어진 산이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거 외우세요. 꼭. 그 다음에 흙산이에요. 산지 전체에 흙이 고르게 쌓였어요. 원만하고 평탄해요. 둘레길 걷기와 관련된 산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왜? 거칠지가 않으니까. 그죠? 지리산하고 오대산이에요. 원장님이 좋아하는 산이네요. 이 산들이 놀러 가기 좋아요. MT 가기 아주 좋은 산들이에요. 그죠? 변성암이 오랜 변성암이에요. 아까 쟤네는 뭐라고? 화강암 산지, 바위산. 대관령 일대의 고원. 경사가 완만한 평탄면을 이루어요. 염증 습도가 어때요? 높아요. 대관령 일대의 고원이야.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요. 이 아름다운 말 한 단어도 놓치지 말아요.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우리는 고랭지 농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관령 양떼 목장 있잖아요. 농축업이 발달해서 대관령 우유도 있잖아요. 그죠? 또 풍력 발전에 유리해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나오잖아요. 대관령이 뭐라고? 고원이라면서 높다면서 그러면 바람이 어때? 쌩쌩 불겠지? 이씨 그렇지마. 우리나라의 하천과 평야를 볼게요. 동고서저 지형이라는 거 우리 6학년 때 배웠어요. 대부분 큰 하천은 이 단어가 아름다워요. 대부분의 큰 하천은 어디로? 황해, 남해 여기로만 흘러요. 황해 남해로 흐르는 하천이에요. 하천의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길어요. 경사가 완만해요. 유량이 풍부해요. 세트예요. 알았어? 유량은 물의 양이 많다라는 거야. 주변의 평야도 발달해요. 압록강이 그렇고요. 압록강. 한강, 금강, 낙동강이 있어요. 압록강이 러시아 쪽으로 흐르는 거야? 중국 쪽으로 흐르는 거야? 뭐? 이게 무슨 강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강.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무슨 강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낙동강은 어디 있지? 일로 나오는 거지? 요거 낙동강이지 이거 다. 그지? 남강. 그 다음에 금강은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오씨, 어이 안 나와요. 저 눈산 흐르는 데죠. 여기 금강. 잘 나온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금강 눈산 평야 흐르는 거. 그죠? 뭐예요? 금강. 낙동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거야. 김해평야까지. 이 일부를 남강이라고 그래요. 압록강. 압록강. 여기서부터 흐르는 거야. 압록강. 여기 책에 나온 게 하나, 둘, 셋, 뭐 나왔지? 하나 또? 한강, 한강. 한강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한강 하류에서는 임진강하고 만나요. 여기. 어? 여기가 만나잖아. 임진강 여기로 오고 한강이 여기로 와서 여기서 만나서 나가잖아. 강화도. 이게 강화도 아니야. 맞아? 몰랐어?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 두만강은 제외할게요. 하천의 길이가 짧아요. 근데 두만강은 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지? 경사가 급해요. 유량이 적어요. 우리 이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 짧고 급하고 적고 길고 완만하고 풍부하고. 그지? 하천의 상류. 공류하천이 발달했다. 산골짜기를 따라 빠른 속도로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래프팅에 유리하다. 고무보트 타고 그거 막 애새끼들 막
한 10명 타고 막 쥐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 헬멧 쓰고 그지? 그렇죠. 강원도 영월의 동강이다. 강원도 영월 지방에 동강이 있다. 저건 작은 거죠. 영월이 어딨어? 씨. 찾아봐. 여기 있다. 그죠. 여기에 흐르는 게 동강이라고 지금. 그 옆에 치악산과 소백산과 월악산 사이에 강원도 영월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게 아마 작은 강인데요. 동강이 뭐라고? 아천의 상류 쪽이에요. 중하류 지역에는 평야가 발달했어요. 물을 구하기 쉬워요. 중하류는 토양이 비옥해요. 주거지 농경지로 이용해요. 호남 평야랑 나주 평야가 있어요.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 발달한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다. 뭐라고? 그게 무슨 평야라고? 호남 평야다. 정확한 위치랑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 평야 외우셔야 돼요.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 만경강하고 동진강의 하류입니다. 여기 볼게요. 호남 평야가 있죠. 요거 논산 평야. 금강 흐르는 거, 여기 논산이 또 있어. 어? 논산 평야고. 요것은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그러면 이것이 동진강? 그지? 맞아? 호남 평야예요. 이쪽이 호남 평야예요. 호남 평야. 요것은 만경강. 다른 지도 봐도 잘안 나왔어. 만경강하고 동진강에 있는 호남 평야예요. 잘 외우셔야 돼요. 잘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도 있네요. 그러면 표시해 볼까? 금강이니까 금자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금자 있는데 이게 금강이니까 이것은 호남 평. 아, 논산 평. 미안해요. 미안해. 논산 평.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만경강이야, 이게. 이게 만경강. 요 밑에가 작게 동진강이 있을 거야. 대충 여기가 뭐예요? 호남평야예요. 호남평야. 논산평야, 호남평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서는 비닐하우스. 야, 너 의자 책상 1cm만 띄워. 너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려. 너가 막 죽어가지고 흔들리잖아. 자,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서 상업적 농업을 해요. 상업적 농업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갖다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것들이에요. 쌀 갖다 팔아먹진 않고요. 주로 뭐냐면 꽃, 채소 이런 거를 상업적 농업이라고. 김포평야랑 김해평야가 있어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에서 하는 것이 김해평야예요. 자, 김포평야는 이것은 뭐? 이것은 뭐? 요거 뭐? 강화도죠. 강화도 앞에가 뭐? 김포. 아니, 김포시. 그게 그거지. 그지? 아씨. 아, 나, 진짜. 인천. 위에 강화도, 그지? 강화도, 그지? 강화도. 서울. 그 위에 김포.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그지? 김포. 여기 다 김포임. 인천 위에 뭐? 김포. 알았지? 인천 위에 김포. 김포 평야예요. 김포 평야예요. 김포 평야에 무슨 강? 한강하고 임진강의 하류지. 두개다 만나지. 보여줬잖아. 뭘 아야, 씨. 김해 평야 볼게요. 김해 평야. 요거 삼각주야, 삼각주 아니야? 섬 있어, 없어? 섬처럼 생긴 거. 그죠? 이게 뭐예요? 낙동강 하류죠. 맞아? 이것은 낙동강. 근데 여기는 남강이래. 아무튼. 그죠? 지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물. 그지? 김해 평야. 김해는 부산, 김해, 그게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 거의 뭐 인천하고 김포,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다시 한번 들어와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강도 다 외워야 되고. 자, 서해안과 남해안을 볼게요. 리아스식 해안 다도의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크고 작은 섬이 많아요. 어디? 서해안, 남해안에.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했다. 불어난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 그저 골짜기는 뭐가 된 거야? 산으로, 그지? 물이 들어오니까 많이 됐어요, 많이. 그 산봉우리는 섬이 된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그지? 물이 들어와서. 리아스식 해안은 뭐라고? 빙하기 이후에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다. 경관이 수려한 곳은 국립공원이 됐다. 다도해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책 봐, 여기를 보든지, 거기를 보든지, 양구. 너 지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 국립, 다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맞아? 돼 있는 거 봤어? 보여줬어? 갯벌. 조차가 크기 때문에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드러나요, 갯벌은. 형성. 밀물과 썰물의 반복된 흐름에 따라 하천이 운반해온 모래와 진흙이 쌓인 게 뭐야? 갯벌. 응? 그냥 거기는 서해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천이 운반해온 모래와 진흙이 쌓인 거예요. 알았어. 가치는 생태계의 보고다, 보물창고다.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쓸줄 알아야 돼. 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감소돼요. 뭐가 있으면? 갯벌이 있으면. 야, 우리,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갯벌이었잖아. 저 끝까지. 세계에서 가장 조수간 만의 차가 심했던 1위. 원장님이 알기로는 노르웨이에도 있었거든. 거기가 2위였고요. 여기도 갯벌이 어마어마해. 들어갔다 빠졌다 해. 그렇지만 1위는 어디? 여기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은 거야. 공짜로 이렇게 쉽게 막은 거야. 여기 바닷물 깊은데 여기다가 생으로 흙 갖다 놓은 게 아니오. 날로 먹은 거야. 저기만 대충 막으니까 이 땅이 된 거요. 몰랐어? 이제 일이라는 말은 못 쓰지. 지금은 이제, 그지? 원장님 어렸을 때 기네스북을 봤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원장님이 그거 한 10원 내고 뽑기 했는데, 그거 상품이 그 기네스북 책 있잖아. 응? 그게 걸렸어, 1등으로. 그래서 그걸 많이 읽었어.
문방구에서 했는데. 자, 제일 들어왔을 때랑 제일 나갔을 때 위아래로 수심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 13m가 나왔었어요. 바로 옆에다. 그렇지.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우리 신기한 데 사는 거예요. 자, 동해안 볼게요. 모래해안을 뭐라 그래? 한문으로 사빈이라고 그래요. 하천이 육지로부터 운반해온 모래를 파랑이 해안을 따라 퇴적한 거야. 파도가 퇴적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사빈이에요. 석허는 뭐예요? 파랑이 모래를 운반해서 만해 입구를 막아 형성된 호수예요. 경포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해수욕장하고 관광지로 이용한다고 그랬어. 원장님은 동해안 하면 여기가 경포대 해수욕장 여기만 생각나. 나는 그래야지 경포대 정도는 갔다 와줘야지 아 동해안 갔다 왔다. 내가 이거 지도를 몇 번을 보여줘. 경포호 석호 경포호는 뭐라고? 사빈이 막히면 뭐가 된다고? 사빈이 막히면 석호가 되지. 우리 학원이죠? 우리 학원이죠? 우리 학원에서 자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죠. 요거죠? 요거죠? 서창 IC에서 어떻게? 영동고속도로라고 돼 있잖아. 서창에서 밑으로 빠져요. 월고수로 해서 안산, 북수원, 그죠? 이게 영동고속도로예요. 용인 지나서 뭐예요? 호버바이시 지나서 이천 도자기 축제 하는데 여주, 여주도 쌀 유명하죠. 이천도 쌀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 문막 터널 지나서 문막의 공동묘지 많죠. 원주. 야, 강원도 저기만 와도 강원도래요 뭐 이러잖아요. 원주공항도 있고요. 새마을 지나서 돈내 지나서 아 여기 높죠. 그죠? 여기 양떼목장 있고 막 그런 데죠. 여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서 밑으로 강릉시잖아요. 그죠? 정동진 우리 새해 때 보는데 경포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요런 노란 길 있잖아 그지? 쬐끄만한 도로 고속국도 말고 강릉 여기 너무 시골이야. 여기 이 강릉에서 조금 호텔 같은 데 있고 뭐 그래야 돼 그지? 이런 데 가면 완전 깡시골이야. 그래서 경포해변 보면 여기 봐도 이거 석호야 석호 아니야. 물이잖아 경포호수 그지? 석호 이것은 뭐? 석호 그렇지 석호야. 요건 스크린샷 찍자. 그렇죠 석호예요. 석호 배도 있네. 오 멋있네. 회센터도 있고 어? 무슨 소리예요? 회센터도 있고 여기가 물이 좋아. 영덕대기? 그지? 여기에서 노는 거요. 멋있겠다. 여기에 그 고무보트 동해안에서 놀 때는 고무보트 같은 거. 아씨, 그 팔어 고무보트에다가 그. 우산까지 장비할 수 있는 그지? 그러면 엄마랑 같이 탈 수 있어요 그지? 응? 타고 다니면 좋지. 그거 보트는 해수욕장 아닌 데서 낚시까지 하면 좋죠 그죠? 근데 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
석호 봤어? 경포 봤어? 침식이야, 퇴적이야, 이거 둘 다? 퇴적. 그러지요. 화산지형.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생물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죠? 화산지형이에요. 묽은 성질의 현무암이에요. 묽지 않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 쌓이겠지? 그래서 방패 모양, 순상화산이에요. 우리 방패 이렇게 생겼잖아요. 방패 엎어놓으면. 그지? 종상화산은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묽기 때문에 이렇게, 그지? 된 거예요. 한라산은 화구호가 있어요. 화산 부출할 때 물이 고여 호수를 이뤘는데요. 백록담이 있어요. 오름은 기생화산이라고도 하고요. 측화산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생화산, 측화산이에요.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는 오름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작은 화산이에요. 작은 화산. 새끼 화산. 뭐가? 성산 일출봉이 뭐다? 오름이다. 용암동굴이 있어요. 만장굴이 있고요. 만장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령굴이 있어요. 김령굴인가? 감령굴 아니었나? 만장굴 옆에 김령굴이 있네요. 오. 원장님 아들도 제주도 두 번 갔는데 원장님은 제주도 못 가봤어. 응? 나만 못 가봤어. 나를 빼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참나 어처구니없어. 자. 뭐요? 만장굴하고 이 김령굴은 그 근처에 있네요. 알았죠? 제주도 북쪽에 있네요. 여기 있어. 요것은 만장굴, 요것은 김령굴. 알았지? 뭐 용암 동굴이다. 주상절리 볼게요. 중문 해안 지삿개에 주상절리가 있다. 주상절리 막 이거 뭐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지삿개다. 주상절리다. 중문이라고 찾아볼까요? 여기가 중문 관광단지고요. 주상절리가 여기 지금 해안가인가요? 잘 깜깜해. 맞죠? 이게 보이죠? 여기 요거 같다. 그치? 맞지? 이게 요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환해져라. 아이씨. 주상절리. 다양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레길, 걷기, 오름 트레킹, 울릉도 볼게요. 끈끈한 성질에 조면암 물질의 용암 분출이다. 그래서 종상화산이다. 아까는 현무암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얘를
외워야 되겠네요. 묽은 성질의 현무암질. 아까는 뭐요? 끈끈한 성질의 조면암질. 암기하세요. 종상화산이다. 해안절벽이 발달했다. 울릉도 해안지역에서는 평지를 거의 볼 수 없고 해안절벽과 같은 암석해안이 발달했다. 주요 지형은 나리분지가 있다. 나리분지는요, 평평한 곳이에요. 제일 높은 곳이에요. 나리분지. 나리분지를 쳤어요. 울릉도예요. 이 울릉도 섬에서 뭐요? 족도들. 군청도 있어요. 항구만 해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있네요. 그죠? 울릉도에 나리분지라는 데가 있어요. 제일 높은 곳인데 다 산인데 요만큼 분지예요. 농사도 지네요. 거기서는. 맞아? 맞죠? 요것은 바로 나리분지. 그죠? 나리분지 스크린샷 한번 갑니다. 평평한 곳이에요. 다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해안가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없죠. 완전히 높아서. 그지? 근데 이 위에만 이 위에만 조금 밭 조금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분지예요. 그죠? 분화구가 내려앉아서 형성된 거예요. 자, 울릉도는 관광과 관광객이 많이 되죠. 독도 관광하고 연계해요. 세트로. 그지? 세트로. 카르스트 지형 보도록 하죠. 빗물이나 지하수의 석회암이 용식, 녹아가지고 물이 암석을 화학적으로 녹이는 작용을 용식작용이라고 그래요. 석회암이 용식돼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석회암이 용식됨 요거 쓸 줄 알아야 돼. 용식되었다. 왜 생겼니? 이러면 요걸 써줄 줄 알아야 되겠다. 강원도 남부랑 충청북도 동부일 때. 자, 뭐라고? 강원도. 여기가 강원도지. 강원도의 밑에 우리 충청도는 어떻게 생겼지? 충청도? 우리 여기가 경기도지. 이따만큼이 경기도지. 맞아? 충청도는 어디야? 이렇게 쪼개가지고 반쪽에서 하나가 어떤 게 충청, 이게 충청남도인가요? 네. 충청남도, 충청북도. 여기가 충청북도, 그죠? 충청북도랑 강원도의 밑작. 여기가 뭐라고? 석회암지대다. 석회암지대다. 석회 동굴이 있어요. 동굴 내부에, 자, 우리 동굴 가면 이렇게 생긴 돌 있죠? 여기서 물방울도 똑똑똑 떨어지죠? 그죠? 요 새끼를 뭐라고? 종유석. 요 똑똑똑 떨어지면 거기에 맹물만 있나? 요만큼씩 자라요. 밑에서도 제 부분이. 석순. 우리 죽순 있잖아? 그지? 석순이라고 그래. 이 새끼가 맞나요? 결국.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둥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 기둥 주. 응? 주. 기둥 주자라고. 석주가 돼요.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죠. 단양에 고수동굴이 있고요. 삼척에 환선굴이 있어요. 울진에 석류굴이 있어요. 우리 경포대에 아까 갔다가 그 삼척에 환선굴 놀러 가시면 돼요. 세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선굴. 경포대 동해안 갔다가 환선굴 가는 거예요. 여기가 환선굴인데요. 어디가 갖고? 삼척이죠. 아까 정동진 있고 아까 여기가 경포대 있었던 거잖아요. 영동고속도로 갔다 와서 여기가 바로 경포대고, 그지? 조금 내려오는 거 차로 얼마 안 걸려, 그지? 여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환선굴이에요. 환선굴. 그러면 노란 안전모 쓰고 구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양의 고수동굴. 단양군 단양읍 고수동굴. 단양군 고수동굴. 뭐? 석회동굴이에요. 중앙고속 단양군 단양이에요.
제천이 옆에 있고요. 원주. 아, 영동고속도로 타고 원주까지 가서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죠? 단양. 그죠? 울진의 성육을 울진? 나 울진 잘 몰라. 원장님 잘 몰라. 원장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여기가 강원도의 평창, 정선 이런 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영동고속도로 타고 여기가 경포대잖아요. 그죠? 강릉이고요. 그 밑으로 아까 여기 어디에 뭐가 있었어? 환선굴. 환선굴이 있었잖아요. 요 밑으로 이제 삼척 밑에 자, 강릉, 동해, 삼척 밑에 뭐가 있어? 울진이 있네요. 울진이 있네요. 울진은 저기 밑으로 그만큼 가면 포항이 나오고요. 그 사이 정도 되겠어요. 울진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굴? 성류굴이 있어요. 성류굴. 오,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오, 좋다. 아, 원장님 나중에 원장님은 이런 5천에서 살고 싶어요. 요 정도면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없어. 배를 한 대 살 거예요. 어부가 될 거예요. 어, 여기는 배 될 때가 안 좋아. 어부요? 고기잡이 배를 요런 마을에 가서 살 거예요. 요런 마을에 가서 요런 작은 배 하나 사서 그냥 살을 거예요. 고기 자꾸 매일 먹어도. 원장님은 참고로 해산물을 아예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하겠다. 뭐 그냥 가족들 잡아주는 거죠. 원장님은 안 먹어요. 참고로. 울진군. 또 원장님은 여기는 별로고요. 한 요 정도. 여기 요 라인 어디에서 살고 싶네요. 이쪽은 너무 좀 질렸고요. 한 여기. 여기는 위험해. 북한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어디. 아니면 여기도 괜찮아. 안전할 것 같아. 자, 울진의 성륜굴을 봤어요. 울진이 어디 있는 거야? 대충 여기. 단양의 고수동굴 어디 있는 거야? 대충 여기. 삼척의 환산굴 어디 있는 거야? 대충 여기. 맞아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리내 볼게요. 빗물이 석회암을 녹이며 땅속으로 스며드는 곳에 나타나 움푹 파인 지형이에요. 석회암 동굴이 무너졌다고 생각해봐. 위에가 꺼지겠지? 맞아? 그게 바로 돌리내예요. 움푹 파인 지형이에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밭농사에 이용돼요. 돌리내. 이거 돌리네가 여기에도 있을까? 지도에도? 돌리고? 돌리네는 네이버 지도에는 없네요. 돌리네 밖에 없네요.